자, 초점 잘 잡히죠? 오늘이요? 오늘도 쉬었어요. 깨어나고 아주 좋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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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거 이 제품입니다. 이거 상호명 적어도 되나? 오늘 요리는 확실하게 리뷰야. 오늘 요리는 확실하게 리뷰예요. 철저하게 랜더브로이라는 그 네덜란드 라거래요. 요것도 얼마 전에 노브랜드를 갔다가 처음 보는 맥주가 있길래 그 캐나다 라거랑 네덜란드 라거를 가져왔다고 했죠. 제가 캐나다 라거, 아일랜드 라거랑 캐나다, 아니 이거 네덜란드 라거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네덜란드 라거가 바로 이 랜더브로이입니다. 이 랜더브로이 네덜란드 라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피코크에서 나오는 부대볶음, 피코크 부대볶음인데요. 사실상 이게 그 제품에는 2인분에서 3인분이라고 써있거든. 나는 제품을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못 먹는 사람이 먹어야 1.5인분 나올 것 같은 양인거야. 그래가지고 떡볶이 떡을 조금 넣었고요. 조랭이 떡 조금 들어있더라고. 아주 떡볶이 떡을 조금 더 넣었고요. 야채를 조금 더 넣었고요. 그리고 깻잎을 마지막에, 가니쉬 겸 제가 깻잎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에 올려줬습니다. 해서 이렇게 깻잎, 까매님 설레게 하는 처음 보는 술. 그러니까 보고 얘는 뭐지? 아, 얘가 그렇게 가져가 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야. 저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정만화 여주 되고 싶은. 아, 서아린 왜 어디서 기억나나 했더니 그거구나. 그 토요 웹툰인가? 그 웹툰 프리드로에 나오는 구아린 나오죠? 구아린 맞지? 거기서 기억났구나. 자, 일단은 더 끌지 않고 랜더브로이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따줘야지 또. 약간 과일향 나는데? 랜더브로이 독일스럽다? 랜더브로이는 네덜란드 제품이고요. 비슷한 게 있죠. 레벤브로이라고 되게 유명한 독일 맥주가 있어요. 그 레벤브로이는 뭐냐면은 옥토버 페스티벌 아시나요? 그 미국에 있는 맥주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네 개인가 지정 맥주가 있어요. 그중 하나예요. 그중 하나가 레벤브로이라는 맥주인데, 요거는 랜더브로이라는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거는 라거 잔에 따라줘야 제맛이지. 잠깐만, 마무리 좀 할게요. 보이십니까? 이 거품이 자, 인스타에 올릴 사진은 찍었고, 헬로감에 너의 음식을 즐긴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이, 하이, 리살릿. 옥토버가 독일 아니었나 싶은 메갈모시라 전문가분이 더 잘 알겠죠. 옥토버 페스티벌은 독일이죠. 옥토버 페스티벌은 독일이고요. 거기에 지정된 맥주 중에 하나가 레벤브로이나는 맥주가 있어요. 그 파란색 많이 들어간, 하늘색 많이 들어간 맥주 있어. 하늘색 많이 들어간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 되게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요거 랜더브로이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밀맥주예요. 아, 선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거예요, 라거. 오늘 라거고요. 요 맛, 잠깐만. 선풍기예요, 선풍기. 더워가지고. 야, 너 발랑거린데 그만 춤춰. 조금 깔끔한데 부드러운데요. 되게 부드럽고요. 라거치고. 청량, 야, 너 또 일어났어. 야, 너 그만 춤춰. 라거치고 되게 청량감보다는 깔끔한 부드러움 쪽이 강하고요. 확실히 라거답게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라거나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탄산감은 많이 줄어드는 라거고요. 부드럽고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러워요. 어느 쪽이라면은 약간 바이젠, 바이스비어 같은 느낌의 밀맥주 오리지널
레벤브로이 느낌 나는데? 괜히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닌가? 레벤브로이 느낌도 나는데요. 갑자기 맥주 마시고 싶다고. 레벤브로이 느낌도 살짝 나고요. 어떤 느낌이라면, 요즘 많이 안 마시죠? 일본 맥주? 일본 맥주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일본 느낌이랑 비슷한데, 정확히 비슷한 거는 레벤브로이. 독일의 레벤브로이 제품이랑 파울라너 느낌이 많이 나요. 파울라너, 레벤브로이, 요런 느낌이 많이 나요. 네. 화요라는 술 알아요. 알긴 아는데 마셔보진 못했어요. 해마나 먹자. 야, 캠. 카메라, 이래. 야, 카메라 일을 못하냐, 오늘? 이 새. 그렇지. 어허, 어허, 햄. 내가 양념을 좀 더 하긴 했거든요. 내가 좀 맛이 좀 덜 할까봐 양념을 소스를 간을 더 하긴 했어요. 더 하긴 했는데 아 있는 그대로 만들 걸 그랬나? 피코크 제품 리뷰를 하기로 했으면 피코크가 뭐냐고요? 그 투마트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 카레도 많이 나오고요. 냉면도 나오고요. 우유도 나오고요. 모든 제품들이 다 나와. 노브랜드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조금 맛이 좀 떨어질까봐 제가 양념을 좀 따로 하긴 했어요. 야채도 좀 더 넣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 조랭이 떡 요게 조금 들어있더라고 떡이. 햄. 확실히 살짝 고급진 인스턴트? 그냥 컵라면이랑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살짝 고급진 인스턴트? 만약 내가 간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조금 더 간을 하고 야채를 조금 더 넣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인스턴트 음식 같은데? 도찜개찜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양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 2, 3인분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떡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누가 2, 3인분이야. 이거 1인분이지.
술, 맥주 마실 거 생각해가지고 2, 3인분이라고 하는 거야. 맥주를 마시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거라 생각하고, 2, 3인분이 2인분에서 3인분이라고 써있는데, 절대 2인분도 안 돼, 이거는. 2인분도 안 되는 양이야, 이건. 근데, 여행가서 그, 일반 컵라면이나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차려진 안주를 좀 먹고 싶은데, 요리하긴 좀 귀찮고, 이것저것 재료 사기도 좀, 재료만 많아질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조금 고려해볼만 해요.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고기 구울 때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집에서 먹기에는 좀 뭔가, 집에서 먹기에는 조금 조까 거시기 해요. 어? 헬로 마이 베이비스. 하이 제시카. 하이. 조금 집에서는 가끔 친구들 왔는데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걸 먹고 싶다 이러면은 안주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런 거 하나 사와가지고 끓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는 좀 여러가지 좀 더 준비를 살짝 더 하고 했으니까 조금 더 걸렸는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거 만드는데 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정말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 더 안주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런 때 필요하지. 근데 안주가 더 필요한데 간단하게 먹고 싶은 안주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보통 주문을 해서 먹으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간단하게 먹을 안주가 필요하다. 집에서 해먹고 싶다. 근데 나는 요리를 못한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사놓고 친구들 오면은 뭐 하나 시켰는데 양이 조금 부족해. 뭐 하나 시키기에는 양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 딱인 그런 제품이네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기 좋은 아니면 여행가서 간단하게 만들기 좋은 그런 거. The food looks yummy. Thank you, Jessica. It's very yummy. 맛은 있네요. 그쵸. 엄청 싸구려 같은 안주 같아 보이진 않는데 맛도 어느 정도 있고 집에서 만들기도 편하고 그런 안주? 딱 그 정도의 안주. 까미님 사담 금지지만 외국 각가들 번영 규정 정도는 활동 가능한가? 네네 알겠습니다. 이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만큼이면 나도 까메처럼 셰프가 될 수 있다. 편의점 편. 아, 이거 편의점에서도 파나? 아, 이거 편의점에서 안 팔 거예요. 그 투마트 가야 될 거야. 투마트 가셔야 될 건데. 요 정도의 간단함이면은 셰프가 될 것 같아요. 냉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면을 삶을 때 조금 더 삶아야 되나? 더 삶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시간 차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오래 끓여도 이만 날 것 같고요. 조금 덜 끓이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이만 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맛을 내고 싶다. 알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먹잖아, 라면. 라면 스프 다 안 넣거든. 가끔 남을 때가 있거든. 라면 스프 조금 넣어. 아니면, 조미료 같은 거 조금 더 넣어요. 자극적인 걸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나는 일단은, 지금 여기다 무슨 간을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정확히. 내가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으로 요거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서 내가 간단하게 조금씩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어보고 나서 느낀 건데 조금 더 가미를 하자면은 라면 스프 웬만하면 넣지 말고 정말 자취하는 분들은 간장 막 이런 거 네, 저녁에 자왔어요, 좀. 그, 간장이나 하물며, 간장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는 혼자 살 때 요리를 이것저것 했으니까, 액젓도 있고,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그리고, 파마산 치즈도 여러 종류 있었고, 또 뭐 있었어? 굴소스, 엑소소스, 그리고 두반장. 막 요런 게 이것저것 있었지만 보통 이런 거 다 안 갖추고 산다고 자취하시는 분들. 근데 라면 스프는 한두 개씩 있을 거야. 그런 분들 쪽이면 이미 입이 심심하다, 물을 조금 더 넣었다 이런 분들은 라면 스프 따가지고 반 스푼 정도 넣어. 그러면은 괜찮거든. 근데 만약에 좀 가정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간장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간장 한 스푼 반 정도 간장 한 스푼 반에다가 고추장 반 스푼 정도 더 풀고 물을 조금 더 넣어줘요. 가지고 좀 되직하게 한 다음에 설탕, 이건 좀 복잡해지나 이러면? 이런 거 좀 복잡해지나? 굴소스 조금 넣어줘도 되고. 으흠. 그리고 보통 보통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면은 들어간 재료들이 있죠. 여기는 지금 우동이 들어가 있는데 우동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동면이 들어가 있는데 라면을 좀 더 넣어도 되고요. 저는 떡볶이 떡을 더 넣었거든요. 떡볶이 떡 집에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마침 아까 점심 때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떡볶이 떡이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서 떡볶이 떡을 조금 더 넣어줬는데, 집에 소세지가 있다는 분들은 소세지를 더 넣어도 되고요. 스팸이 있는 분들은, 자취생들은 보통 스팸을 많이 갖고 있을 거야. 나는 스팸을 안 먹었는데. 아무튼, 스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팸을 더 넣어도 되고요. 저처럼 떡볶이 떡을 더 넣어도 되고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떡을 보면은 이게 떡볶이 떡이 가는 떡볶이 떡이 있고 좀 굵은 떡볶이 떡이 있어요. 근데 요 부대볶음에는 굵은 떡볶이 떡이랑은 좀안 어울릴 것 같고 최대한 좀 가늘수록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랭이 떡이면 더 좋고 양념이 좀더 많이 묻을 만한. 근데 뭐 충분히 뭐 내가 요리를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좀 집에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야, 오늘은 내가 좀 요리 좀 한다. 이런 느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주는 부대볶음의 술은 라거입니다. 부대볶음의 술은 라거입니다. 난 부대볶음을 처음 먹어봐서 부대찌개 생각하고 그냥 대충 술을 정한 건데, 부대볶음에는 라거입니다. 라거가 잘 어울리네. 아, 죄송합니다. 라거가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또 다른 별다른 매콤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따로 안 했거든요. 향이나 매운 거 자체는 웬만하면 있는 거 그대로 먹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깻잎만 넣고 따로 뭔가를 더하진 않았는데 조금 독특하게 먹고 싶으면 아니스시드 그 아니스시드 아니스시드를 좀 갈아서 으깨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매운 정도는 보통의 매움이야. 그렇게 맵지는 않은? 근데 살짝 그 매콤한, 약간 그 매콤한 거는 있네? 뭐 이런 느낌? 약간의 매콤한 정도는 있네, 이런 느낌. 그래서 좀더 매운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더 맵게 할수 있는, 저는 캡사이신을 안 좋아해서 캡사이신은 안 넣고, 집에 페페론치노나 청양고추를 항상 갖다 놓는데 페페론치노를 으깨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청양고추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쫌쫌쫌 썰어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콤하게 해서 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물이 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물을 조금 더 하고 해서, 먹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해물, 꼴뚜기라든지, 아니면, 오징어를 좀 잘라서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 요런 식으로, 해물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 조개류라든지, 요런 거, 조개살 같은 거. 요런 거랑 같이 들어가면은 해물 부대볶음식으로다가 요런 거 응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여행 가서 보통 기본 여행 가면은 펜션 같은 데를 잡으면은 기본 양념들이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거 사면서 그 바지락이라든지 요런 거 사가지고 여기다가 넣고선 고추장 같은 거 조금 더 풀고 간장 조금 더 넣고 소금 한 소금 정도 딱 넣어주고, 해서 만들어주면, 푹 졸여주면은, 해물맛 살짝 나면서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맛있을 것 같아요. 해물의 그 감칠맛이 나오면서 그러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은 여행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 좋은 건 떡볶이까지 끝. 떡볶이 떡이 왜? 떡볶이 떡이 왜? 해물. 오징어. 조개류. 왜? 뭐? 내가 왜? 내 발음 뭐? 경찰청 세천사는 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게 얼마였지? 난 이거 세일하길래 그 마트를 갔는데 할인 코너에 여기 있길래 그래서 산 건데, 원래 가격 주고 사기에는 여행 갈 때 아니면은 잘 안 살 것 같아. 아니, 난 여행을 가면은 재료를 하나하나 다 사는 스타일이라 고추장이랑 이런 거는 따로 내가 가져가고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떡볶이 떡, 막 우동면, 사리 이런 거 막 따로 내가 사서 내가 직접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살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사서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그날 내가 요리사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여행 가서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슬슬 노래를 들으러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리뷰하는 걸로 했고요. 술을 내가 원래 서울의 밤이나 이런 거랑 같이 마시려고 했는데 맥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맥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맥주를 한 캔을 좀 넣어놓고 올게요. 냉동실에. 행주에 감싸서 넣어놓고 올 테니까 요거 맥주 다 마시고 그거 마시는 걸로 할게요. 갔다 와서 넣어놓고 와서는 노래 신청곡 받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